있는데? 너 넣을 거야? 어디요? 오마이 거 드셔도 돼요. 어려운 상황에서 여당의 원내대표가
우리가 이 저 인생 마지막 우리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된다면 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습니다. 첫날부터 저는 참견자라고 생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. 사실은 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죠. 제가 이 패스트트랙 태우지 말라는 얘기만 했다고 전임 원내대표께서 그러셨는데 제가 패스트트랙 태우지 말고 이런 거 하자고 제가 핸드폰에 직접 입력해가지고서 통화의 컨텐츠 하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. 해야 될 일이 참 많은데 지금 어려워진 이런 상황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되는지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네. 이런 사안도 결국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패스트트랙을 그런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도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할 거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또 거기에 있어서 정보문에 있어서도 사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너무 저 한꺼번에 오늘 한 번만 하고 다 해결하시려고 어떻게 뭐 첫 술에 내가 보겠습니다. 논의하고 같이 지혜를 모아보죠. 네. 예. 그러면 그 남영원 원내대표님 모시고 이렇게 이 국회 마지막 임기를 보낼 수 있는 것이 같이 원내대표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. 제가 예전에 남영원 원내대표님의 모습을 참 좋아했던 것은 직장 부서가 서로 달라지면 굉장히 합리적인 보수의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이다. 개혁적 보수의 길을 가실 수 있는 분이다. 이렇게 생각했고 기대도 크고 응원을 늘 많이 했습니다. 또 얼마 전에 원내대표 되실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응원했는지 아마 잘 아실 거고 그 짓을 이번에 제가 원내대표 되도록 많이 응원해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제가 친하단 말 안 했어요. 감사는 좋은 게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우리 강양석 수석 대표님도 제가 외통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저희가 늘 직장을 같이 다녔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아까 케미 말씀하셨는데 케미가 많이 통할 수 있는 그런 그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얼마든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 말고도 의식적인 자리 말고도 비공식적으로 언제든지 서로 전화하고 밥 잘 사주신다고 하시니까 저는 밥도 잘 먹고 말씀도 잘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춘석 대변인이 보신 거죠? 네. 네. 우리 정춘석 박찬대 네. 그분 자체가 좀 이런저런 박찬대 의원님 네. 활동 많이 하시는데 그날 밤에 그날이요? 그날 밤에 그 고관 소위만 들고 있었습니다. 그렇군요. 비공개로 전화하겠습니다. 네, 몇 시? 잠깐만요. 발에 걸린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나갈게요. 감사합니다. 전태야, 마이크 빼. 마이크 빼. 나가시면 하세요.